안녕하세요. 리얼터 제이입니다. 오늘은 특별히 라스베가스 사우스웨스트에 위치한 로드랜치 골프장 커뮤니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짧은 드론 영상을 첫 부분에 넣어보았습니다. 어떠셨나요? 지금 보시는 이 프로퍼티는 실내는 4,000 스퀘어피트가 조금 넘고 랏은 1만 스퀘어피트가 조금 넘는 집입니다. 게다가 테슬라 솔러 파워리 연결되어 있어서 전기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집이랍니다. 집은 커뮤니티 내부 도로에 인접해 위치해 있어서 길가에 있는 집처럼 큰 차량 소음을 걱정하실 일이 전혀 없는 집이랍니다. 오히려 2층에서 골프장 커뮤니티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뷰가 있으며 반대쪽으로는 막힌 곳이 없어 언제나 창을 열고 지내시기에 좋은 집이랍니다. 자, 실내를 보고 계시는데요. 그라지는 3-car 그라지이고요. 뒷마당에는 수영장과 스파가 있고 방은 6개로 1층에 방이 하나, 그리고 2층에는 마스터룸을 포함해 방이 5개가 있습니다. 혹 올 여름 렌트하실 좋은 집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면 제게 이메일로 문의주세요. 이 집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. 다만 조금 서두르셔야겠죠? 자, 그럼 함께 이 집안을 둘러보실까요?
집이 큰 만큼 조금 영상이 길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집 구경은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. 이제 2층으로 안내하겠습니다. 참고로 로드랜치는 Guard Gated Community로 한인분들이 선호하시는 커뮤니티입니다. 215번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고 커뮤니티 내부에 있는 수영장은 워터파크 시설만큼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하지요. HOA 비용도 155불로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골프장 커뮤니티에서의 거주를 고려하신다면 추천드릴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? 특별히 인스펙션이 진행되는 날 촬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어수선할 수 있는데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. 이 집을 렌트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직접 문의 넣어주세요. 참고로 집 매니지먼트는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.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라스베가스의 정직하고 성실한 리얼터 제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